자, 아,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MC를 했지만 오늘은 나댈 때가 아닙니다. 왜냐, 오늘은 걸포의 러브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 멘트를 걸포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포! 아, 안녕하세요. 걸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 좋다. 게스트로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최간의 2기 멤버 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간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는 몽군입니다. 아, 예. 멋있다. 안녕하세요. 오메킴입니다. 룸메이버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볼링도 치고 있고 이제 역캠 방송도 하고 있는 심심한 은비님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 사실 심심한 은비님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저희 그 술 먹방에서 제가 너 볼링 치지 않아? 오빠 조만간 볼링 그 나와 했을 때 볼링 컨텐츠에 대한 어떤 열정이 바로 다음날 되자마자 오빠 저 그 볼링 나가는 거 맞죠? 라고 확인했잖아요. 어때요? 은비 씨한테 볼링은 좀 남다른 어떤 스포츠인 것 같은데. 볼링을 이제 20살 때부터 치기도 했고 물론 잘 치지는 못해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좀 배우고 네. 그리고 또 유튜브를 3년 동안 해가지고 예전이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기부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와요 저희가. 야, 인정. 아니 근데 저는 은비 씨의 카톡을 받고 나서 과연 볼링을 빨리 하고 싶은 건가? 맥킴 오빠를 빨리 볼링이 만나고 싶은 건가? 아니 저는 이게 왜냐면 여자를 잘 몰라서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를 오시는 동안 볼링의 지분은 그리고 맥킴 오빠에 대한 지분은 몇 대 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몇 대 몇 맛? 네, 예,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집에 가려고 저희가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 네, 못 갑니다. 이따 디프리 같은 거 하나요? 예? 아니 없어도 만들어야죠. 체육 컨텐츠 끝나고는 디프리가 국룰입니다. 그렇습니다. 걸보의 러브 스트라이크 끝나고 최군의 러브 디프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근데 걸보가 너무 착한 게 아니 착하다고 해야 되나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뭐가 미안한데 출연료를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야 출연료가 있다고? 저희끼리는 출연료를 안 주고 받잖아요. 야 뭔 소리야 주지 마. 맞아. 약간 차비라도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너 나중에 내가 부르면 돈 달라 그럴 거야? 아, 난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부르고 너도 나가. 맞아. 그거 미안해하지 마요. 서로 도와주는 거지. 그럼 혹시 저희에게 오늘 그래도 좀 할당해줄 수 있는 현금이 있나요? 출연료가? 출연료가 몇십만 원이라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몰빵해서 오늘 제일 잘한 사람 먹기 하는 거 어때요? 오! 와 좋다. 네. 얼마가 됐든 1등이 좋아요. 네. 그리고 꼴등팀이 오늘 뒤풀이 쏘기. 오! 인정하겠습니다. 아, 우와 무섭네. 이런 말 해도 될까? 나 지갑을 안 가져오게 돼. 아니 지갑을 안 가져오게 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습 한번 맛보기를 우리 아연이부터 한번 네. 야 연습 좋습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스카치 룰로 할 거예요. 여자가 모치 운동을 남자가 치워주거나 아 진짜? 남자가 모치 운동을 여자가 챙겨 똥 치워주는 거 뭔지 알아요? 스카치 룰 왼쪽 아 막았는데? 내 손이 들어갔다. 야 씨 너 볼링 치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러가면 어떡해. 내가 똥 치워볼게. 왜? 아 저는 오늘 사람들이 풍요파 잘 친다 그래요. 아니요. 풍요파 잘 쳐. 네, 그래서 파워볼로 왔거든요. 진짜 잘못했어. 은비. 야, 아니, 아니다.
자세가 진짜 나온다. 아, 기어 풀어, 씨. 작전 좋았습니다. 자세 나온다. 아, 내가 봤을 때 저거 솜이나 이런 게. 아, 이거 연습하니까 그 맞아, 맞아. 던졌어. 나도 멋있는 거 보고 놀라고 또. 나 좀, 좀. 올해 남자한테 놀았네. 끝내게! 와! 3분 나가봐. 어? 뭐야? 이거 옆에서 쳐야 돼. 아, 저거 맞냐고. 아! 해줘, 해줘! 원 스트라이크. 섹시미 붙세요. 자, 그러면 저희 연습 게임 끝냈고요. 네. 이렇게 가시죠. 첫 두 게임을 가는데 네. 첫 번째 게임은 말 그대로 기분. 두 번째 판은 말 그대로 뒤풀이 쏘기 판으로 진행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를 하기 위한 우리 순서 쟁탈 우리 여성 BJ분들의 섹시 댄스 오마이갓 와 무반주 섹시 댄스 와 가자 중요한 건 뒤에서 남자들이 그것도 안 넣어줍니다 뭐 궁칙탁 이런 거 아 일도 없어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최근에 아연 나갈게요 아연 뭐야 그냥 하면 되나요? 아연 뭐야 그냥 하면 되나요? 앞으로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면 시작.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계신 분들 리액션 금지입니다. 네. 3, 2, 1, 고! 은비 야, 세상에서 아, 가장 외로운 댄스 정동이 어깨만 한번 보여줘 3, 2, 1, 아! 아직 몸이 덜 풀려서 갈 길이 멀어요 사실 크라가스 해줘
아니 근데 이게 지천이가 숨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 어려워. 아, 이게 이런 게 어려워. 끝자락이 어렵다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보여주나요? 순서가 바뀌죠. 그 전에 스트라이크를 친 은비가 있었기 때문에 뭐요? 제대로 갑니다. 제발 천천히 천천히. 운영자님, 오늘 올레 멤버 누구였습니까? 몽군, 딱 저희, 심지어 저희 셋이었죠. 아. 하지만 제가 최근에서 아이언이 데려왔죠. 예. 술 먹고 하면서 오메킴 데려왔죠. 맞습니다. 은비 데려왔죠. 맞습니다. 데이터, 심지어 데이터 실제 지금 찍고 있는 데이터 4,700명. 요거 스포츠 데이터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야! 한반다 운영자로서 힘을 발휘해서 다음 게임 한 번 더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뒷불이 4개인데 거기에 플러스 스트라이크 똑같이 스펠리 나오면은 맞아. 기부를 해주실 건지. 오.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저희가 맥시멈 200만원까지 드릴게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브라보! 좋습니다. 그러면은 200만원까지 해주신 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 가도록 하고, 두 번째 게임은 꼴등이 뒷풀이 쏘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자, 그리고 젠틀맨 퍼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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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연이가 왠지 이런 섬세한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아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우선 저희 우선 200만 원 적립을 하게 됐고요. 그대로 저희 팀이 꼴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칭을 쏘는 디프리 방송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고, 와, 그래도 기부금 200만 원 채워가지고 와, 진짜 너무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원래보다 진짜 더 길게 쳐가지고 다들 너무 힘이 들어서 양쪽에서 숨소리가 이게 너무 들리는데 딱 불렀는데 이렇게 흔쾌히 와주신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하고 200만 원 채워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팬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설마